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의 흐름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예측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겁니다. 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전산 유체역과 극적 시뮬레이션과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물과 공기와 같은 유체가 흘러가는 현상을 컴퓨터에 재현시켜서 이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설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기 그 우리가 유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물질은 네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가 세상의 만물은 흙과 물과 공기와 또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까? 불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불과 같은 것이 이제 플라즈마 상태의 대표적인 예죠. 지구상에서는 이제 이 플라즈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은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면은 태양 표면은 거대한 플라즈마가 뒤덮고 있습니다. 수소 거대한 수소 이온 플라즈마들이 덮여 있어서 끊임없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생성해서 지구로 보내주고 있죠. 이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로 갈수록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 하나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즉, 분자의 운동이 더욱더 활발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에 손을 대면 우리가 뜨겁다는 느낌을 받죠. 그것은 불을 구성하는 그 플라즈마의 그 분자들이 맹렬하게 운동을 해서 우리 손을 구성하는 분자들과 충돌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액체, 기체, 플라즈마는 우리가 묶어서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흘러갈 수 있는 물체다. 그래서 한자로 유자가 흐를 유자죠. 물체가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흐를 수 없는 물체인 이 고체는 서로 고체를 구성한 분자들이 서로 구속을 해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운동을 해봤자 그 자리에서 진동하는 정도밖에 운동을 하지 못하지만 액체, 기체, 플라즈마를 구성한 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흘러갈 수가 있다.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시피 정지했거나 운동하고 있는 유체의 힘과 운동을 다루는 학문 분야입니다. 유체의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물이나 공기 같은 거예요. 물이나 공기는 각각 홍수라든지 태풍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인간 생활을 굉장히 위협을 하죠. 따라서 우리 인류는 이 유체역학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그 전산유체역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그 항공기 엔진이라든지 뭐 풍력 발전에 사용된 풍력 터빈 이런 것도 이제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그 항공기 엔진이나 풍력 터빈들은 비정상적인 그 조건에서 가동될 때 여러 가지 크게 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이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 전산유체역학을 사용해서 미리 그 비정상 조건에서의 그 현상들을 시뮬레이션함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그런 그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산유체역학은 실험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등 장점을 아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한 2년 동안 2년 가까이 끔찍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비말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그러죠. 이때 우리 비말의 전파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CFD로 전자유체학학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혹은 또 바람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CFD 소프트웨어 회사 한 군데에서 만든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두 사람 사이에서 마주보고 서서 정지된 공기 속에서 한 1.83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비말이 어떻게 기침할 때 비말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 기침한 방향으로 바람이 약간 불 때는 이 비말의 전파가 굉장히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서서 걸으면서 기침을 해도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앞뒤로 이렇게 서고 달려가면서 앞사람 기침하면 뒷사람한테 피해가 가서 위험하다. 이렇게 엇갈려서 갈 때는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키 점프에서 너는 그 활공 내려오면서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활공해갖고 멀리 뛰는 거죠. 가난한 멀리 뛰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이와같이 슬로프 내려올 때의 자세도 중요하고 이렇게 테이크업 완전히 뜰때 자세도 중요하고 이와같이 활공 상태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키 점프 자세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 스키 점프 자세를 규정하는 변수들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점프 자세를 결정하는 변수들로서 이네 가지 각도를 우리가 규정했습니다. 첫째가 알파, 즉 수평과 스키가 이루는 각, 베타, 스키 점프 선수의 다리가 이루는 각, 그다음에 감마, 스키 점프 선수의 몸통과 다리가 이루는 각, 그다음에 감마 델타는 두 개의 스키가 이루는 각. 그러면 스키 점프 선수의 활공 거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성능 변수는 뭐냐 하는 것도 우리 생각해 봤는데, 일단 멀리 가려면은 공기로부터 우선 뜨는 힘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면에 날아가는 방향으로의 저항력은 적게 받아야 돼요. 뜨는 힘을 우리가 양력이라 그러고, 저항력을 항력이라 그러는데, 항력분의 양력. 즉, 그로 정의되는 이 양항비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양항비를 크게 하면은, 양력은 크게 하고 항력은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항비라는 변수는 실제 비행기 날개를 설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성능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정한 네 개의 각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양항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개 중에서 알파, 즉 수평과 스키가 이룬 각, 베타, 스키와 선수의 다리가 이룬 각, 이두 개가 나머지 두개 변수에 비해서 더 민감하게, 더 크게 양항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적 자세를 찾기 위해서 그럼 이 알파, 베타 두 개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만 이 양항비를 최대한 크게 만들 수 있는 자세가 나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위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사용해서 최적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그 최적 자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알파가 12.3도, 베타가 26도이고 이것은 이미의 그 기준 자세에 비해서 30% 정도 큰 양항비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항공기 엔진으로 사용되는 이 가스터빈 압축기의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수행했는데 가스터빈은 소형인 경우에는 항공기 엔진으로 쓰입니다. 대형인 경우에는 발전소의 발전기로 사용돼요. 이 그림은 이제 소형 항공기 엔진으로 사용된 소형 가스터빈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계공학의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그런
기계장치고, 대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거의 수백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그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가스터빈 그래서 아무 나라에서나 못 만들어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프랑스 이 정도 나라에서만 이 가스터빈은 대형 가스터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두산중공업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스터빈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산적 적각적 해석을 했더니 이와 같은 그 흰색이 날개 단면이에요. 그 가스터빈 날개 단면인데 날개 사이에서 이와 같은 속도 온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초음속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가스터빈 내부 구간에 따라서 초음속 유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실험 갖고서는 도저히 이걸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것도 막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이 복잡한 기기 내에서 이런 속도장을 측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전산적학을 동원하면 이와 같은 정확한 유동장을, 속도 음포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속도 음포를 알면은 우리가 새로운 가스터빈을 설계한다든지 혹은 또 존재하는 가스터빈의 그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전산유착학, CFD 응용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기계공학의 분야인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플랜트 산업, 뭐 조선 해양 산업이라든지 항공우주 산업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IT 기기나 디지털 가전 산업이라든지 의료 및 미세유체 기계 산업 등에서도 응용성이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전자사 산업에서도 이 CFD, 전산유착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는 이그 고밀도 집적 그 칩들, 전자 칩들 때문에 열발생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열발생이 너무 심해서 그더 이상 그 전자공학의 기술은 더 이상 더 집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발생한 열을 어떻게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적도를 더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장비 냉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여름에 노트북 같은 거쓸때 장시간 틀어놓으면 막 오작동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부러 밑에다 팬도 추가로 달고 막 그렇게 해서 냉각시키잖아요. 그만큼 냉각이나 중요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CFD, 전산유착각 해석과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 특히 항공 분야는 이 전산유착각이 가장 먼저 도입된 분야 중 하나인데, 항공기나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요새 우리 많이 관심을 가지는 드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설계하고 분석하는데 전산유착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주발사체 같은 경우도 내부 추진 시스템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 전산유착학이 중요합니다. 이 조선해양산업도 배 같은 경우는 윗부 상층부는 공기로부터 공기장을 받고, 물 밑에서는 수력 마찰장을 받고, 수면에서는 파도에 의해서 조파장을 받습니다. 이런 다양한 항력 현상들을 우리가 CFD로 분석할 수 있고, 또이 추진장치인 이 스크루, 프로펠러 설계와 분석에 전자유착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도시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부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전자유착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도심의 바람길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설계를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또 아파트 내 바람이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겨울에 아파트 표면의 온도도 크게 좌우가 돼요. 앞으로는 이런 바람 효과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노공학이라든지
생체공학 같은 게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손톱만한 크기의 그 칩에 실험실 단위의 그 화학 공정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미래형 그런 의료 진단 장치들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용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미세유체 기계들 내에서는 측정이 굉장히 힘들죠. 너무 스케일이 작아서. 이럴 때 전산유체와 극적 시뮬레이션이 유용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의공학이나 생체공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병원은 동맥 내에서 그 혈류, 피의 흐름을 우리가 전산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 인공혈관을 삽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계속 발전하면은 전산축적하기 실용성이 높아진다 그랬죠? 실제로 컴퓨터가 굉장히 빨라지면은 여러분들 혈관 전체를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혈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들 많습니다. 중풍, 이게 뇌혈관이 터지고 막 이래서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취약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고, 따라서 이런 전산축적과 의학에서의 기여도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요새 뭐 스포츠의 경기력을 높인데도 이 CFD 경기 활용성이 높아요. 아까 내가 스키점프 선수 자세도 했지만은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 봅슬레이 그도 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봅슬레이 경기에서 경기력은 선수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봅슬레이 자체가 어떻게 공기장을 적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에 또뭐 이런 그 골프공에 딤플이 있는 거, 골프공에 왜 홈이 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유체역학적 문제입니다. 왜 홈이 나 있느냐?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우리 상적으로 생각하면 매끈한 게더 멀리 갈것 같죠? 홈이 있으면 거치니까 멀리 안갈것 같죠? 근데 어떤 그 미국 교수가 똑같은 공을 100개씩 쳐봤어요. 똑같은 힘으로. 하나는 100개는 매끈한 공이고, 100개는 홈이 나 있는 공이에요. 이런. 무게는 동일한 건데. 쳤더니, 홈이 나 있는 매끈한 공은 125야드를 날라갔대요. 평균에서. 그럼 홈이 난 공은 얼마나 날라갔을까요? 205야드를 날라갔대요. 평균에서. 하나도 아니고 100개 평균. 그만큼 우리 유체역학적 현상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하는 얘기예요. 홈이 단순히 있다는 것만으로 거의 두 배가량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 4차 산업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IT 기술들이 우리 산업의 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유체역학도 최근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4차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그 현실 세계에서 환경을 그대로 컴퓨터상의 가상 세계에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상 세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해서 알아보는 현상. 어쨌든 이런 그 전산유체역학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것의 그 성능이 좋아지고 또 활용성도 높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학을 어떤 분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나 항공, 조선 혹은 화공 등등 분야로 가게 되면은 이런 그 전산유체역학을 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